아까 제가 그 1억 이하짜리 제 책을 보다가 1억 이하짜리 빌라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빌라들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2018다경에 8993.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 써 있느냐? 여기에 지금 이 물건 얘기 중에 자, 매각법 대법원에서 공고한 매각물건 명세서에 건축물 현황도상 201호와 202호가 위치가 바뀌어 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그런 말 많이 보죠. 공부상, 현황과 상이함 이런 말. 공부라는 말은 그 공적 장부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야. 그냥 공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적 장부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현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집에 문패가 어떻게 붙여 있느냐. 이제 문패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인데 문패가 붙어 있는 상황을 보는 건데 이 지금 물건이 그겁니다. 경매 나온 건 201호예요. 이게 문패가 바뀌어 있다 이 얘기야. 201호랑 202호가 서로 바꿔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서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보다 우선 제가 이제 쉬운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주택에 왜 호수를 붙이는데 지하를 101호로 주고요. 지하를. 1층을 원래는 101호인데 1층을 201호라고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층인데 201호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정확하게 지하는 지하라고 표시하면서 지층 101호, 1층부터는 1층 101호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패를 붙일 때 이미 지하에 101호가 있으니까 1층부터는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지은 빌라들 중에 필로티가 올라가요. 필로티. 왜 사실은 필로티 위에가 1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2층으로 봐가지고 201호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등기나 건축물 대장하고 문패가 달라지는 경우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하부터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 충수랑 호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나 또는 뭐 그 집에 들어왔던 이제 점유자가 실제 말하면 등기를 잘 안 띄워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패만 보고 원래는 201호에 살고 있는데 2층에 살고 있는데 2층에도 불구하고 내가 301호구나 라고 해서 301호라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되게 헷갈리는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를 엉뚱한 주소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전 판례를 보면요. 예전 이건 진짜 옛날 판례인데 95년도 판례인데요. 전입신고 왔을 때 전입신고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버리면 유효한 공시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판례에. 그래서 마치 나는 201호에 살고 있는데 301호라고 잘못 전입신고를 한 셈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냥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95-5474라는 판례입니다. 판시상 제2번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패를 보고 전입신고했다가 큰일 난다. 반드시 등기를 띄워보고 내가 진짜 살고 있는 집이 몇 톤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 지금 얘처럼 이렇게 해요. 호수를 잘못 기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호수를 잘못 기재한 거잖아요. 낙찰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집이 그 집 맞아. 또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그 임차인 맞아요. 임차인 내지는 또는 소유자 맞아요. 그러니까 명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집에 살고 사람을 명도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201호야.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거기 301호인지 알고 살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냥. 정말 내가 명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자기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건 또 알아요.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명도 자체가 일반적인 명도입니다. 소유자였다면 상관없습니다. 소유자였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임차인이었다면 안타깝게도 배당을 못 받는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 왜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것도 없어요. 딱 그냥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사례. 감정평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감평서를 열어보니까 봤더니 써있기를 이거 봐봐요. 건축물 현황도상 공부상 201호인데 현관문에는 202호라고 되어 있다. 실제 점유를 뒤바꿔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감평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꿔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건은 동 전체가 1호 라인이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1호 라인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상 이게 상이함 이런 말이 사실은 이게 되게 뭐랄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사소한 실수. 단지
문패만 잘못한 거예요, 문패만. 이게 원래는 201호라고 달아야 되는 건데, 이 자리에다가. 요 문패에다가 201호라고 달아야 되는 건데, 202호라고 뒤집어가지고요. 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들 엉뚱하게 입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볼까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도면입니다. 내가 이 문에 들어가서, 원래 왼쪽이 201호고, 오른쪽이 202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그림을 보면요. 근데 이거를 문패가 바뀌어 있는 거라서 왼쪽에 지금 202호라고, 오른쪽이 201호라고,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막 헷갈리시죠, 보는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입주하시는 분들도요, 내가 201호가 어디지? 왔다가, 아, 여기가 201호네? 아, 여기가 202호, 그러니까 여기가 201호고, 아, 여기가 202호네? 202호 들어가 버린 거야. 202호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쪽 들어간 사람이 1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이 바람에 이제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바꿔서 살고 있다. 그럼 이거는요? 자, 역시 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사다에 1308이라고 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오른쪽 세대가 101호, 왼쪽 세대가 102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오른쪽이 102호, 왼쪽이 101호. 그러니까 그냥 바꿨다. 결론이 얘기 바꿨다. 왼쪽에 있는 거를 낙찰받은 거로 봐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뭐든지 공부상으로 보는다. 공부상. 현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패가 어떻게 달려있냐, 그 건물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공식 문서,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황을 딱 보고서, 아, 내가 받은 게 왼쪽 집이냐 오른쪽 집이냐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또는 북향집인가 남향집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1, 2호 라인만 있으면 깔끔해요. 근데 1, 2, 3, 4, 5가 있어. 그러면 내가 받은 게 1, 4분면이냐 2, 4분면이냐 3, 4분면이냐 4, 4분면이냐 어디에 있는 걸 받은 거냐만 딱 그 건축물 도면을 딱 보고 파악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왼쪽 집이야? 그 왼쪽 집을 명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101호가 됐든 102호가 됐든 내가 받은 왼쪽 집.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나타나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것을 받은 거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판례가 나온 사건 번호가 있는데요. 서부법원에 2008타경에 100887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 내가 진짜 이거, 아니 판례에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아니 2008타경에 100887이라고 하니까 검사하니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느라고요. 오타 났을 거다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08타경에 100887이고요. 이 사건도 똑같아. 바로 그 얘기, 아까 그 판례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아, 봤더니 공부상 02호를 받아야 됐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집이다. 근데 예, 현황상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02호를 01호라고 오인하고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문패가 바뀌어 있으니까 오른쪽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이 문패가 왼쪽과 있으니까 왼쪽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결론은 오른쪽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낙찰받고 갔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야. 난감해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판례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받은 게 뭐냐 공부상으로 확인해라. 네가 받은 게 왼쪽 집이야? 그럼 왼쪽 집을 명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집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 거야. 그냥 나는 내 집이라고 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요, 그 사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다시 오른쪽 집 가서 또 명도를 해야 돼. 그러면 또 명도 소송을 또 해야 돼요. 이거 아주 난감하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 이게 소송 얘기가 그겁니다. 너 왼쪽 집 가가지고 너 나가라 했더니 왼쪽 집 사람이 난 뭔 소리야? 여기 내 집인데? 해주고 결국 소송까지 갔고 소송으로 가서 소송의 판결이 왼쪽 집이 맞으니까 네 나가시오가 된 겁니다. 이러면요, 명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도에 있어가지고 소송이 붙을 수가 있어, 소송이.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임차인이 보면, 이 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임차인이 이모씨, 둘 다 이모씨네요.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임차인이냐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른 영상 한번 더 올리기로 하고요. 현실에서는요, 모르는 척 하고요. 오른쪽 집을 명도를 하는 경우도 말이 돼요, 사실은요. 가서 오른쪽 집 가가지고요. 나찾잔데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나찾받은, 자기가 이제 경매당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경매당했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찾받아왔는데, 나가셔야죠. 그러면, 아, 네, 이러면서 명도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팔아버려. 그냥. 그래서, 결론은요, 이게 이제 공부상 상이하다. 그러면요,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낙찰받은 집이 공부상 왼쪽 집이냐 오른쪽 집이냐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정확히 파악하고 정신줄만 똑바로 차리면
명도는 시간이 비록 걸릴지라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되게 헷갈리는 얘기긴 한데 정리하고요. 재밌었잖아요? 재밌었나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안녕.